안녕하십니까? 숨은 역사를 다양한 시선으로 해석하는 끄세입니다. 진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한 기원전 3세기 말부터 약 500년 동안 중국 고대사는 온통 흉노와의 전투로 점철됩니다. 이는 흉노가 수백 년 동안 중국과 혈투를 벌일 정도로 강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흉노의 간판 스타는 묵특으로 아버지 두만 선우를 이어 흉노의 선우가 됩니다. 그가 선우가 된 기원전 209년은 진시황제가 사망한 다음 해로 항우와 유방이 중국을 놓고 혈투를 벌이고 있을 때입니다. 여기에서 흉노는 중국보다 3배나 영토가 큰 대국으로 선우는 중국식으로 볼 때 황제를 의미합니다. 묵특에게는 많은 전설이 따라다니는데 우선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명적 또는 효시라는 말이 태어나게 한 장본인입니다. 묵특의 아버지 두만, 선우의 후금, 즉 계모인 알지는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묵특을 인근 나라인 월지에 인질로 보낸 후 두만이 급습하도록 합니다. 당대의 관계로는 인질을 보냈음에도 전쟁이 벌어지면 인질을 처형하는 것이 기본인데 묵특은 알지의 기대와는 달리 월지에서 천리마를 훔쳐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두만은 묵특을 제거하려 했지만 자신의 아들이 비범한 것을 알고 오히려 좌현왕의 직위를 내리고 만인대로 구성된 기병대의 지휘권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위험을 느낀 묵특은 비장의 카드를 꺼냈는데 그 방법이 기상천외합니다. 그는 병사들을 일사불란하게 훈련시킨 후 자신이 명적을 쏘면 무조건 그곳을 향해 화살을 쏘도록 했습니다. 훈련 강도를 높여 자신의 후군과 애마를 향해 화살을 쏘라고 명령했음에도 그의 말을 듣지 않은 장병들은 모두 처형했습니다. 자신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뜻이죠. 기원전 209년의 어느 날 아버지 두만이 야외에 있을 때 아버지가 있는 곳에 명적을 쏘았습니다. 그의 신호에 따라 부하들이 아버지 있는 쪽으로 화살을 쏘아 아버지인 두만 선우를 살해하고 그 뒤를 잇는 선우로 오릅니다. 이는 자신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를 모든 장병이 시해하는 데 참여했다는 것으로 그의 부하 모두에게 공범자라는 유대감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이후 전쟁터에서 공격 명령을 내릴 때 명적 한 발을 공중으로 발사하는데 전투 개시를 의미하는 이 소리나는 화살을 휴시라고 합니다. 묵특은 고조선으로 알려지는 동호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 흉노의 우측에 위치한 동호가 강성했는데 흉노가 점점 세력을 키우자 묵특을 공격할 빌미를 찾기 위해 천리마와 왕비인 연지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부하들이 동호가 무례하다고 말하자 묵특은 말 한마디와 여자를 아끼겠냐며 순순히 자신의 왕비인 연지와 천리마를 동호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욕심을 낸 동호는 흉노와 접하는 땅 천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부하들이 쓸모없는 땅이므로 주어도 된다고 하자 묵특은 땅은 나라의 근본이다라며 곧바로 동호를 급습하여 격파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당시의 동호를 고조선으로 인식하며 이를 계기로 흉노가 한반도 북부까지 장악했다고 추정합니다. 이것은 고조선이 흉노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흉노와 중국의 본격적인 전투는 기원전 202년 유방이 초나라의 항우를 격파하고 통일 중국, 즉 한나라의 황제로 등극하면서 벌어집니다. 유방은 한나라를 세운 황제이지만 북방의 흉노가 자신의 행보에 문제가 될 것을 간파하고 적어도 흉노가 한나라를 넘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방은 진시황제가 쌓은 만리장성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만리장성은 전투할 때 시간을 잠시 벌어주고 흉노와 접한 연나라에 노관을 왕으로 임명하여 대치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노관이 기원전 201년 흉노에 항복하자 상황이 급변합니다. 흉노로부터 일격을 당한 유방은 기원전 200년, 즉 진시황제가 사망한 지 10년 후 30만 명의 대군을 동원하여 묵특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방의 결정적인 패착이 됩니다.
유방의 군사 10여만 명이 강추위로 동상에 걸려 전력에서 이탈하였고, 묵특은 자신의 군대가 허약한 것처럼 위장하여 유방을 유인합니다. 유방이 미끼를 덥석 물어 전투가 벌어졌고, 여기서 대패하자 유방은 현재 대동시 인근의 유명한 백등산에서 일주일간 포위됩니다. 천하를 통일한 지 5년밖에 지나지 않은 유방이지만 패배에 직면하자 자존심을 꺾고 흉노와 협상합니다. 흉노와 한나라는 다음과 같은 협약을 맺습니다. 첫째는 한해 공주를 흉노 선우에게 의무적으로 출가시킨다는 조항입니다. 이 관례는 기원전 150년경 문제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유방의 신하들이 서명을 반대하자 신하 유경은 이를 찬성했습니다. 공주가 선우의 아이를 낳으면 결국 선우가 중국 황제의 사위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한나라가 매년 술, 비단, 곡물을 포함한 일정량의 조공을 바치며, 셋째는 한나라와 흉노가 형제 맹약을 맺는데, 이때 한나라가 형, 흉노가 동생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흉노가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리장성을 경계로 양국이 서로 상대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한나라가 형이라는 명분은 얻었지만 중국은 흉노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였고, 양국의 왕위 변동이 있을 때 새로운 혼인으로 동맹을 갱신했습니다. 다소 후대 이야기이지만 중국의 유명한 4대 미인 중 한 명인 왕서군이 흉노의 호하냐 선우에게 보내진 것도 이런 맹약 때문입니다. 한나라의 유방과 흉노의 묵특 간의 혈투가 한민족과 연계되는 것은 이들의 계약이 결국 후대의 가야의 시조인 김수로와 신라의 시조인 김알지의 선조인 투후 김일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한나라와 흉노의 혈투는 한무제 때 결정적인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